아이스 블루. 아이스 블루? 달걀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닭 체면 술사. 어우, 뭐야? 아픈 거 아니야? 뭐야, 지금? 뭐야? 자고 살아 있는 거지, 숨 쉬네. 근데 되게 편안해 보인다. 우와, 죽은 거야? 일어나. 어머, 일어났어. 잠깐, 뭐 약 주사 놓은 거 아니야? 뭘 하신 거예요, 지금? 닭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재웠어요. 닭도 이렇게 체면을 걸어서 가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한 번씩 이렇게 재워줘요. 오늘은 닭에게 잠을 선물한다는 한 선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. 저는 춘우제 주인장 성장원입니다. 여기 춘우제는 경상북도 문화재입니다. 네, 제가 서실로 쓰고 있는 공간이에요. 지금 이름은? 총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? 26마리 정도. 와. 뭐 다 친구지요. 살아있는 모든 만물이 친구인 것 같고, 네, 얘들도 다 친구고. 네. 아이스블루. 아이스 블루. 아이스 블루. 오! 아니. 오! 아니, 설마. 약간 이상한데? 아니, 아니, 눕혀놓고 난 다음에 아이스 블루만 하는 거 아니냐고. 이거 편지 갖다 붙인 거야, 이걸. 에이. 아이스 블루. 아이스 블루. 아이스 블루. 아니, 난 누나를 처음 봐, 닭. 아, 눈꺼풀이 감기네. 어머, 어머. 나 닭뼈슬이 저렇게 늘어진 건 처음 보는데, 진짜. 아니, 이거 침대 광고로 써도 될 것 같아요, 지금. 너무 편안해 보여. 야, 주인 아저씨, 또 채운다, 또 채워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어, 일어났어. 쟤도 어리둥절 할 거야. 카메라 흔들리는 거 봤어요? 제작진 놀래가지고. 그러니까. 근데 약을 먹이거나 주사를 놓을 수가 없는 게 저렇게 일어날 수가 없어. 그렇게 했으면. 그렇죠.